찹쌀 여우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읽어줄 이야기는 개와 우유예요. 먼 옛날 예루살렘의 어느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농부에게 가족들의 귀여움을 듬뿍 받는 영리한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하루는 농부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사이 개가 혼자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기척이 들렸어요. 번쩍 잠이 깬 개가 주위를 둘러보니 독사 한 마리가 슬그머니 집 안으로 기어가고 있었어요. 개는 깜짝 놀라서 쾅쾅 소리내어 짖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개는 뱀을 막기 위해 쉬지 않고 짖어댔어요. 뱀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뚜껑을 덮어놓지 않은 우유 항아리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뱀의 무서운 독이 우유 속에 녹아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외출했던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허기졌던 아이는 곧장 부엌으로 가서 우유를 마시려고 했어요. 개는 아이를 보고 맹렬히 짖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니? 너도 우유가 마시고 싶구나? 조금만 기다려. 오늘따라 사납게 짖는 개를 보고 아이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어요. 끝내 아이가 우유를 마시려고 하자 개가 아이에게 달려들었어요. 우유를 따른 컵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산산조각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컵이 깨지는 소리에 농부 가족들이 모두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우유 항아리 속에 독사가 들어갔던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개는 바닥에 쏟아진 우유를 정신없이 핥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이내 쓰러져 몸부림치다가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뱀의 독이 온몸에 퍼진 거예요. 그제야 농부 가족들은 개가 무섭게 짖어댄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대신해 죽은 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의로운 개의 이야기는 곧 온 마을에 퍼졌어요. 농부 가족들은 언제까지나 개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하며 잊지 않았어요. 주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한 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어요. 이처럼 동물이라고 해도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이 있으면 존경하고 본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